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뭐 널리 알려진 뭐 C언어, 자바, 파이썬, 뭐 C++, C#, 등의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나 PHP 같은 웹 언어도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만든 언어 등 이 많은 후보들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나? 사실 유력한 후보는 많아요. 널리 알려지고 빠르고 강력하다는 C언어, 좀 더 코딩하기 편하고 뭐 UI와도 친하고 객체지향적인 자바, 뭐 요즘 핫한 파이썬, 또 뭐 컴퓨터 깊이 가고 싶진 않다, 웹을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처음 배워야 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거는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줄 아시면은 그 다음 언어, 그 다다음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막말로 뭐 주변에 코딩하시는 분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뭐 평소에는 뭐 C언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열에 아홉은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냥 C언어에서 하듯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고 이 기능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뭐 저 기능은 이렇게, 이것만 구글에서 찾아보고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 혹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지 수단일 뿐인 거죠. 다른 공과대학교와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물론 뭐 기계공학과라고 기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만 배우지는 않겠지만은 기계공학과는 기계에 관련돼서 배웁니다. 전기공학과는 전기와 관련돼서 배우겠지만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에 따라서 아주 크고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했고 보통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것만, 입력한 행동들만 정확히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인간이 예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그냥 컴퓨터라는 애한테 문제를 슥 던져주고 뭐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컴퓨터가 계산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만 해서 입력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이 인간한테 준 다양한 문제들을 일단은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학이나 철학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코딩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컴퓨터 공학 분야에, 특히 뭐 보안 쪽 분야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인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프로그래머들이 그 식을 그냥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만 바꾸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이분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시는데 컴퓨터 공학 분야에 아주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겠죠. 이걸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컴퓨터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능력보다는 수학적인 능력이나 뭐 논리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동시에 아주 좋은 컴퓨터 공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뭐 앨런 튜링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공학자지만 동시에 뭐 수학자, 철학자, 논리학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허니님, 언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컴퓨터 공학과에서 잘하려면은 어떤 게 중요한데요?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감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의 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컴퓨터가 알아먹는 형식과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화하는 언어는 뭐 C언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비중을 굳이 나눈다면은 생각하는 거 7, 대화하는 거 3 정도로 두고 싶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던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3점을 준 것은 같은 코드라도 좀 더 강력한 코드가 있고 좀 더 예쁘게 다듬어진 코드가 있기 때문에 3점을 준 것이고요. 아까 제가 뭐 C 언어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파이썬을 모르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생각이 이미 언어를 고르기도 전에 끝낸 것이죠. C 언어를 할 때 해봤으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과 대화 이 두 단계 중에 반이 이미 끝난 거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을 했으니까 파이썬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그냥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C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듯이 그대로 바꾼 다음에 파이썬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언어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라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순차적으로 명령하는 애. 이거면은 이거 해라. 저거면은 저거 해라. 조건적으로 검사를 하는 애. 그리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애.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작은 프로그램부터 뭐 몇십 기가 하는 게임도 다 이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실해요. 이 조그만 레고 조각들을 쌓아 올려서 부가티 치론을 만들었듯이 이 세 개의 행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레고처럼 많이 쌓아 올리긴 해야 되지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에서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하는 조그만한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위에 세 개로만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뭐 처음에 뭐 순차적으로 명령하는 애가 팝업 윈도우를 만들어라. 뭐 텍스트 받는 곳을 만들어라. 확인 버튼을 만들어라.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하겠죠. 근데 뭐 간단히 해보고 이 창을 띄운 다음에 유저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미 반복하는 곳에 들어온 거죠. 만약 아이디가 중복일 수도 있고 중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한 반복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가 아이디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디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명령하는 애가 아이디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했어. 그러면은 중복검사라는 함수에 그 넘겨받은 아이디를 보내야겠죠. 여기서 뭐 중복검사는 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유저가 만들어 놓은 동작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관련 작업이겠지만 뭐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셔도 이 위에 세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는 애가 결과값을 확인을 해요. 아이디가 중복이 아니면은 이 반복 부분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아이디가 이미 있으면은 중복이겠죠. 그럼 알림을 띄우고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게 돼서 유저가 또 다른 입력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곳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세 개로 중복 검사하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려면은 또 다른 레고 조각을 이 과정에 합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중복인지 보내기 전에 뭐 특수문자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만약 특수문자가 있다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알림을 띄우고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기. 만약 아이디의 길이가 길면은 알림을 띄우고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기. 만약 아이디에 비속어가 있다면은 알림을 띄우고 다시 반복으로 돌아가기 등 뭐 이런 레고 조각이 추가가 된다면은 이 회원가입 사이트는 좀 더 정교해지겠죠. 뭐 여러분들과 함께 뭐 코딩 비스무리한 걸 한번 해봤는데 이거 자체가 프로그래밍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이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들만 잘 할 수 있다면은 이 형식을 구글에다 들고 가서 뭐 C 언어나 파이썬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그게 코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웹사이트는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또 프로그래밍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추상화라고 하는 건데 뭐 추상화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앱스트랙션이라고 해볼게요. 이 프로그래밍에서 앱스트랙션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을 포함하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아주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앱스트랙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러분은 혹시 자동차의 원리를 잘 아시나요? 뭐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엔진에 기름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다 이해하시나요? 아주 소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도 운전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이 자동차의 계산과 뭐 물리적인 법칙들 모든 어려운 것들은 숨기고 페달과 운전대로 여러분들에게 앱스트랙션을 시켜준 거예요.
프로그래밍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본 중복 검사도 어렵게 만들면은 끝없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복 검사라는 기능을 만들어 본 사람이 분명 많았을 텐데, 그죠? 미리 그걸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안에 내부적인 어려운 것들을 숨기고 여러분들이 쉽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이 중복 검사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위에 복잡한 코드들을 그냥 한 줄로 줄일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뭐 예를 든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저 기능을 잘 사용하는 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천 몇만 줄을 만들어야 됐던 프로그램도 앱스트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 몇 줄 안에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드들이 덜 복잡해져가지고 요즘처럼 프로그램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요즘 코딩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도 이 앱스트랙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샌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언어보다 중요한 거는 생각과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딩은 단지 그 생각을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로 바꾼 다음에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건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이게 좀 갈려요. 뭐 심지어는 뭐 학교마다 학과마다 처음으로 알려주는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뭐 파이썬, 어떤 곳은 자바, 뭐 어떤 학교는 C언어. 근데 저는 자바부터 배웠어요. 근데 요즘 파이썬이 좀 핫하잖아요. 파이썬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C언어, 자바, 파이썬 이 세 개의 언어에 대해서 쉽게 입문하실 수 있게 영상 커리큘럼을 꼭 만들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책도 준비를 했고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잡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희였습니다.